우리 정치가 꽉 막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국민들이 살고 계신 곳을 험지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저와 우리가 도전하는 곳은 곧 격전지가 될 것입니다. 마포에 온 김에 하나만 말씀드리죠. 서울 마포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있습니다. 개딸 민주주의,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의 특권 정치, 이재명 개인 사당으로 변질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바로 정청래 의원입니다. 이번 4월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 힘의 후보로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포에서 그 정청래와 붙겠다고 나선 겁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온다고 하니까 주변에 많은 해설가들이 너무 빠르다? 이미지를 그렇게 소모하면 안 된다? 너는 소모당할 것이다? 이렇게 충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치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원내 동료 여러분들의 경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저는 정말 이기고 싶고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더 정말 이기고 싶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기는 길이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저는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모되겠습니다. 김봉기 상임 고문님. 제가 세 번 외치겠습니다. 총선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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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숙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뜨거울 때 이기는 정당이었어요.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상대책위원장 한동입니다. 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이어지는 경인선을 지하화 하는 것도 박은규 선생님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여기 와서 제 팬심을 이뤘습니다. 국민의 정치식 높이로 소문난 바로 이곳 인천에서 우리의 네 번째 약속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 적정한지 아니면 줄여야하는지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자, 여러분 장례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례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숙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우리는 원래 이렇게 뜨거울 때 이기는 정당입니다. 인천의 동료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입니다. 이곳 인천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인천시민들은 제물포 중심의 한적한 곳이었던 이곳을 오늘날 천지개벽 수준의 국제도시로 만드셨습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인천국제공항과 신도시에 맞춰놓는 이곳을 이 나라의 자부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인천상륙작전의 현장이자 대한민국 전체의 눈부신 발전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인천. 저와 우리 당은 인천과 인천의 동료 시민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인천의 동료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다양한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여 동료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교통격차와 주거환경의 격차를 초래해온 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이어지는 경인선을 지하화하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철도는 우리 인천 시민들의 역사와 함께 오랜 시간 도시와 지역 발전을 견인해왔습니다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도시가 팽창하게 되면서 철도 인근까지 주거단지가 밀집되고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 철도는 도시를 단절시키고 슬럼화를 유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화요일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경인선 지하화를 완성할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고 여기 있는 우리 국민의힘의 인천시당 동지들과 함께 우리 국민의힘은 그것을 조속히 신속히 효율적으로 인천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수도권의 대표적인 상습 정체기관 중 하나인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서 서울까지의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겠습니다.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로 만들고 그 지상부에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녹지공간 및 문화공간이 만들어지게 할 겁니다. 지금 이미 인천은 멋지지만 이런 우리의 약속들이 실현되면 인천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멋져질 겁니다. 인천의 동료시민 여러분, 저는 얼마 전 중앙당의 신년인사회에서 재난을 당한 낯선 사람들에게 끝없는 선의를 보여주신 이곳 인천의 인스파월드 박사장님을 제가 생각하는 동료시민과 동료의식의 상징으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포격 도발로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연평도의 주민들께 자기 생업의 현장인 찜질방을 그대로 제공하셨던 분이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따뜻한 공동체,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미 실천하신 바로 그 박운규 선생님을 저는 조금 전 인천에 이 자리에서 만나 뵀습니다. 자랑스러운 인천의 동료 시민 박운규 선생님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박은규 선생님 여기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잠깐 올라와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성숙한 시민인식과 동료의식을 보여주신 인천시민의 품격을 보여주신 박운규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받아 동료 시민의 앞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4월 달에 웃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 한동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갈 때 위원장님께서 기억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을 잊지 않고 국민을 위해 힘쓰는 국민의 힘이 되어주는 국민의 힘 당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여기 와서 제 팬심을 이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공공의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뭐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다만 저는 저 박운규 선생님의 사례를 보고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저렇게 못할 것 같았거든요. 저분은 큰 규모의 스파를 운영하시다가 연평도 주민들께, 생면부지의 주민들께 자기 업장을 닫고 3주 동안 쉴 곳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파로 인해서 폐업에 이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윤규 선생님께서 아직도 그때 그 봉사 활동을 교회 등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정치를 하면서 권태나 사소한 감정소모나 나태함이 튀어나올 때면 바로 저 박운규 선생님의 동료의식을 생각하겠습니다. 인천의 동료시민 여러분, 저는 그리고 우리 당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국민이 원하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 반드시 이뤄내고 싶습니다. 첫째, 불체포특권의 포기. 둘째,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세입비를 반납하겠다는 것. 셋째, 앞으로 있을 재보선에서 우리의 귀책으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진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다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민도가 높기로 소문난, 국민의 정치식이 높기로 소문난 바로 이곳 인천에서 우리의 네 번째 약속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께 여쭤봅시다.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 적정한지 아니면 줄여야 하는지, 사실 우리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할 만한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이것이 인천에서 말씀드리는 우리 국민의힘의 네 번째 정치개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겁니다. 사랑하는 인천의 공유시민 여러분, 우리 인천시당에는 인품과 실력을 갖춘 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다는 말들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면면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이번 4월 총선에서 인천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서울을, 수도권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그 바람으로 채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우리가 알던 과거의 그 민주당이 아닙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심지어 민주당의 구성원들과 지지자들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 한 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는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이라면 그곳이 호남이든 영남이든 서울이든 인천이든 충청이든 어디든 가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어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우리 정치가 꽉 막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이곳 계양은 수준이 높은 곳입니다. 젊음이 넘치고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고 전국 어디에도 보기 힘든 지역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수준 높은 주민들입니다. 자체 배구팀도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이 살고 계신 곳을 험지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험지라는 말이 이 순간부터는 사라져야 됩니다. 국민들이 살고 계신 곳을 험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제가 온몸으로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도전지라고 불러주십시오. 저와
우리가 도전하는 곳은 곧 격전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의 동료 여러분,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그 길에서 우리 인천의 국민의힘이 인천의 동료 시민들 대신해서 맨 앞에서 바람을 맞고 비를 맞읍시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천에서 승리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4월 이곳 인천에서 멋진 국민의 승리를 만들어 봅시다. 마포에 온 김에 하나만 말씀드리죠. 서울 마포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있습니다. 개딸 민주주의,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의 특권정치, 이재명 개인 사당으로 변질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바로 정청래 의원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자질 논란과 부적절한 언행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을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한 곳이니 이번에도 어차피 정청래가 될 거다라고 자주 섞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4월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 힘의 후보로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김경률 회계사는 진영과 무관하게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평생 싸워왔습니다. 부조리가 있는 곳,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곳에 늘 김경률이 있었습니다. 그 김경률이 이 마포에서 그 정청래와 붙겠다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 동지 여러분께 묻는 게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의 김경률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누가 진짜입니까? 누가 진짜로 동료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살아왔고 앞으로 그 동료 시민의 미래를 위해서 뛸 사람입니까? 제가 구성한 비대위원이기도 하신 김경률에게서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사실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 스타일대로 어제 밤에 좀 여러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맨 먼저 드는 생각은
제가 이렇게 양지만 찾아다니면 너무 욕먹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저에게 낡은 시대와 이념을 청산하라는 과제를 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상대에게 들이댄 잣대를 앞으로 엄정하게 우리에게도 들이대겠습니다. 어제 인천 계양에서 그리고 오늘 이곳 마포에서 우리 국민의힘에게는 험지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저와 우리가 도전하는 곳은 지금부터 격전지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을 배웠는데 전국을 2주에 걸쳐서 하루도 빠짐없이 돌았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만큼 국민과 시민을 우선하는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우리 꽃피는 4월에 반드시 승리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고 여러분들도 모두 그걸 열망하실 겁니다. 많은 시민들도 우리에게 감정이입을 하셔서 지금 저런 발목 잡기 정치, 음모론 정치를 이번 4월에 끝내주시기를 바라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마음이 크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번 4월에 저는 정말 이기고 싶고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더 정말 이기고 싶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기기 위한 길을 명분이 있고 원칙을 지키는 한 뭐든 찾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치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절실함과 그런 파격을 찾을 때이죠.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여기 계신 원내 동료 여러분들의 경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감을 잡고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바로 제가 여러분과 그리고 윤재혁 대표님과 유희동 정책위원장님과 장동혁 의장님, 사무총장님과 이양수 의원님과 같이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가주십시오. 저는 이기는 길이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이 중진분들 뵙는 자리에서 드린 말씀인데 약간 보도가 됐더라고요. 제가 국민의힘에 온다고 하니까 주변에 많은 해설가들이 물론 저를 아끼는 해설가분들이긴 합니다. 저에게 너무 빠르다? 이미지를 그렇게 소모하면 안 된다? 너는 소모당할 것이다? 이렇게 충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니다라고요. 저는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모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은 누가 더 국민에게 절실하게 다가가느냐에 대해 승부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음모론을 퍼뜨린 세력, 사사건건 국민의 앞길, 정치의 앞길을 막는 세력,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절실하게 승리하고 싶고 그 이유는 그래야만 지금 이런 독주, 이런 무법천지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절실하게 승리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다섯 가지 정치 개혁을 말했습니다. 간간이 있어 오던 얘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로 절실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특권 내려놓기 정치 개혁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우리 얼굴을 보시고 우리 여기 모여있는 의원들의 눈빛을 보신다면 우리 이번에 말하는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 이상 유기징역
지역 확정 시에 세비 반납, 귀책사윤 지역의 불공천, 그리고 오늘 제가 추가, 그리고 그 국회의원 정수 축소, 그리고 오늘 제가 추가로 말한 출판 기념에 관련해서 정치 자금을 받는 부분을 금지하는 것. 그 부분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이라는 것을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원내 동지들의 얼굴 표정들을 보시면 국민들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은 다를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거거든요. 국민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 모인 모두 그 정치개혁 할 겁니다. 저희는 국민이 무섭고 국민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정치개혁 하는 거 맞습니다. 정말로 국민에게 잘 보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으려는 세력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에게 잘 보이고 싶지 않은 세력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은 진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 내려놓고 정치개혁하고 그 권리를 국민들께 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같이 가주십시오. 고맙습니다.